간판만 봐도 장난 없죠. 지금 한우 한근 600g에 9,900원이에요. 제주 외도, 우리 동네 외도거든요. 제주 외도 한우 직방장 민한우 정육식당. 여기 항상 뭐 수목통과 수토 1일만 연다 그래가지고 자꾸 시간이 안 맞았는데 이제 월요일 빼고 다 식당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한우 양지 사태 육회. 육회도 진짜 싸네. 장조림용 안창살, 토시, 제비추리, 살치, 갈비, 치마. 와, 오늘 배 터지게 먹어볼게요. 그럼 저기 식당에 앉으면은 여기 거 사가는 거예요? 네. 맛있겠다, 부채살. 안심돼. 우와, 이거 꽃등심이다. 이거 엄청 맛있겠다. 한우 꽃등심, 살치. 여기 상차림비가 있어요. 1인 5,000원. 그리고 밑반찬은 이렇게.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마늘, 김치, 양파. 여기서 먹으면 돼요. 저희는 지금 살치살이랑 이거 꽃등심 시켰어요. 치킨? 어. 맛있겠다. 바로 먹을 거야. 그래. 배고픕니다. 너무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왜 뭐라고 써 있는데? 제주를 담았다. 나 오늘 한라산 아닌데? 이거는 따로 시켰어요. 육회 반 접시. 근데 여기 고추장 소스랑 잣소스 이런 게 따로 있대. 근데 우리는 잣으로 시켰어요. 먹어봐야겠다. 등심 올라갑니다. 꽃등심. 고기 잘 잘려. 부드러워. 꽃등심 먹어볼까요? 그냥 여기에 찍어서. 맛있어? 겁나 부드럽기야. 입에서 없어져. 그냥 어묵 조심해야 돼. 맛있다. 어? 된장찌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만탕 진짜 맛있어. 후식이라 엄청 조그만해. 함흥냉면이에요? 기계냉면? 고기만 76,000원이고 55,000원은 상차림이랑 맥주 소주, 냉면, 된장. 아니 되게 저렴하네. 그리고 엄청 맛있었어. 그리고 여기는 그라베 호텔 맞은편이에요. 호텔에서 묵는 사람들이 호텔 뷔페가 별로 안 땡긴다, 그리고 외도를 잘 모른다, 그럼 난 여기 완전 추천. 어떤 거 사주세요? 아, 이게 그러면 한근에 9,900원. 저 간판에 있는 게 네, 이거예요. 네, 한우 뒷다리거든요. 뒷다리 한우. 10,000원 채워주세요. 10,000원이요? 네. 한우 뒷다리고 이게 앞다리 색깔이 다르잖아. 근데 이거 샤브샤브에 먹자. 샤브샤브? 샤브샤브에 먹자. 그렇게 주세요. 한근 넘어요. 한근 넘고 국산 한우 10,400원. 아, 진짜 싸네. 아무튼 꼭 와보세요.